당근은 언제 주시는 거냐면은 저희가 이제 시청 가서 접수를 할 건데 접수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양도서류, 양수서류가 정상적으로 다 들어오면 오산시청 담당 공무원이 접수 중이라는 걸 이렇게 줍니다. 제가 이걸 받아서 선생님한테 문자로 보내드릴 겁니다. 접수가 됐으니 이제 주소신 아 오산 맞으시네요. 예, 오산. 예. 거기 제가 가게를 했거든요. 타일까지. 예. 근데 이제 나이 먹고 그러니까 몸이 아파서 못하겠더라. 이걸 집사람이 권하더라고요. 한번 해보라고. 근데 오늘 계약을 하고 가시고요. 예. 내일 오전에만 들려가지고 예. 도장만 다시 찍고 가주시면 돼요. 예. 면허증이나 화물운송장이었죠. 그거를 못 땄어요. 화물운송장이 못 땄어요? 네. 어디 땄어요? 저번에 한번 보러 갔는데 예.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네. 2주 후에 뭐 네. 뭐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다시 가야지. 2주? 예. 카고예요? 카고? 예. 카고가 뭐죠? 뒤에 아무것도 없는 거? 예예. 예. 예. 선생님 이름으로 사업자 있으세요? 예. 일본 사업자 있는 거예요? 예, 저 가게에 사업자 있는데 그거 취소해야 되나? 아니요 그거 상관없습니다. 설명부터 드릴게요. 여기 협회 가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입은 안 할 거고요. 이제 준회원으로 이제 할 건데 뭐냐면은 이제 정회원으로 가입을 하면 25만원에 매월 8,000원 그 다음에 준회원으로 가입하면 운전자 보고 비용 10만원에 매월 5,000원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좀 연세가 있으시니까 딱히 뭐 보장 같은 거 없으시니까 그냥 준회원으로 저렴한 걸로 가입할 거예요. 10만원 아니 5,000원이요? 10만원에 매월 5,000원씩 10만원 내고 5,000원씩 매월? 그렇죠, 그렇죠. 회원비가 10만원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준회원비. 그러니까 운전자 보고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건 뭐냐면 요거를 해야지 나중에 유료카드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선생님은 당장 지금 자격증이 없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저희 걸로 이제 해서 집어넣을 거예요. 저희 자격증으로 영업용으로 장착을 할 거고 나중에 선생님 자격증은 따시잖아요. 그럼 가지고 계세요. 아, 이렇게 연락 주세요. 연락 주시면은 우리가 들어갔던 자격증을 회수를 하고 선생님 걸 다시 넣어서 이렇게 네,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네. 오, 굉장히 편한데? 당근은 언제 주시는 거냐면은 저희가 이제 오산시청 가서 접수를 할 건데 접수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양도서류, 양수서류가 정상적으로 다 들어오면 오산시청 담당 공무원이 접수 중이라는 걸 이렇게 줍니다. 네. 이건 수원시에서 준 거예요. 네. 경상남도에서 준 거고 이렇게 인천에서 준 거고 접수 중은 주는데 선생님 이름으로 뭐 처리 완료 예정이 적혀져 있고요. 네. 담당 공무원 이름이랑 뭐 지통번호까지 다 적혀져 있어요. 제가 이걸 받아서 선생님한테 문자로 보내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접수가 됐으니 이제 그때 참고 요청 드릴 거고요. 접수하고 이제 그 이후에 허가가 나오는데 허가 떨어질 때쯤 되면 저희 쪽 담당자가 선생님한테 전화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네. 우리 필요한 서류 중에 나중에 떼는 인감 하나 있었잖아요. 인적 사항을 넣고 떼야 되는 그 인감이거든요. 그 인감은 뭐냐면 동사무소 가셔서 자동차 판매용 인감 떼러 왔다 그러면은 사는 사람이 인적 사항을 알려달라고 할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 인적 사항을 저희 담당자가 알려준 인적 사항을 담당 공무원한테 알려주면 매도용 인감이라고 해서 떼줄 겁니다. 그거 등기로 어디 보내달라고 할 거예요. 그걸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영업용 보험을 가입을 해달라고 할 거예요. 영업용 보험은 아시는 곳 있으시면 아시는 곳 가입하셔도 되고요. 그럼 지금 있는 보험은 안 돼요. 그건 취소시켜버리고 그렇죠. 그 보험회사에다 영업용으로 다시 해도 되죠? 해도 되는데 제가 요거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영업용 보험 같은 경우에는 설계를 해야 돼요. 전문 설계사가 해야 되는데 영업용은 전문 설계사가 많이 없을 거예요. 저희 담당자가 전화 드려서 선생님 영업용 보험 가입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릴 때 그냥 디젤 트럭에서 가입해 달라고 하면은 저희 담당자가 알아서 네. 예, 이거 취소하는 것까지 하고 뭐 영업용 보험 가입하는 것까지 해서 안내를 한번 해 드릴 겁니다. 그렇게 가입하시는 게 아마 수월하실 거예요. 네, 네. 그래요. 그게 편하니까 네 그렇게까지 해 주시면 되고 영업용 보험까지 가입하면은 그 다음 순서가 이제 노란 넘버 장착하는 거거든요. 예. 노란 넘버 장착은 또 저희 담당자가 전화를 드려서 선생님하고 일정을 잡은 다음에 가까운 차량 등록사업소에서 뵐 거예요. 그쪽으로 아마 오시라고 할 겁니다. 그때 차를 끌고 오시면 하얀 넘버는 반납을 하고 노란 넘버 이제 장착을 해 드릴 거고요. 고기 같이 갖고 갑니다. 네. 네. 여기다가 성함이랑 사인하는 거.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